안녕하세요. 한강 몽땅 온라인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 한강 몽땅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강 수상 안전교실 제1편 한강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영상을 통해 구명조끼의 종류와 구명조끼 착용법, 수상에서 생존하는 법 등 수상 안전 교육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구명조끼 착용과 물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구명조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크게 레저용, 선박용, 항공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의 착용 방법은 1, 2, 3번의 착용법 순서대로 착용합니다. 양 옆구리에 있는 세 개의 끈을 앞쪽으로 당겨 몸을 조여줍니다. 이때도 1번, 3번, 2번 순으로 조여줍니다. 다리끈을 다리 사이에 끼워서 구명조끼를 밑으로 당겨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움직임을 통해 몸에 꽉 조여줌과 함께 약간은 답답할 정도를 느껴야 완벽한 착용입니다. 구명조끼의 다리 보조끈은 생명줄입니다. 다리 보조끈을 제대로 묶지 않으면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만 물 위에 뜨고 몸은 가라앉아 물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숨을 쉬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후 물에 뛰어내릴 때는 코와 입을 막고 턱을 당겨 머리에 손상이 없도록 수직으로 입수합니다. 물에 입수한 다음 가장 먼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후 생존 대형으로 모입니다. 차가운 물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체온에 오랜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서로 원을 그리며 뭉쳐 구조를 기다립니다. 선박용 구명조끼는 먼저 조끼를 머리에 끼운 후 위쪽과 아래쪽에 바크를 잠깁니다. 선박용 구명조끼는 선박에서 퇴선 시 안면이 위로 복원되고 체온 유지와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해 보호대가 있습니다. 탈출 후 가슴을 안고 누워서 하늘을 보는 자세로 서로 팔짱을 낀 생존 대형을 유지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 후 뛰어내릴 때는 가급적 선박에서 멀리 뛰어내립니다. 바다 또는 강 같은 차가운 물에서 구조대를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체온증 예방입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켜줍니다.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겨서 몸의 부피를 최소화해 체온 손실을 막는 것이 생존 시 중요합니다. 항공용 구명조끼는 승무원용과 승객용으로 구별됩니다. 화면과 같이 적색의 구명조끼는 승무원이 착용하는 구명조끼로 비상탈출 시 적색의 구명조끼를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항공용 구명조끼는 항공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끈을 먼저 두 팔에 끼워 머리를 넣어서 착용하고 허리에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당겨 조여줍니다. 구명조끼는 질소 실린더를 이용하는 방법과 입으로 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바다에 비상 착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비상구로 나와 물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에 질소 실린더를 터뜨리고 가슴과 턱을 잡고 뛰어내립니다. 조끼를 머리에 끼워 착용합니다. 허리끈을 당겨 조입니다. 질소 실린더를 사용하거나 공기를 입으로 불어 팽창시킵니다. 기체에서 비상탈출 후 차가운 바닷물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체온 상태에서 장시간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주변의 입수자들이 함께 뭉쳐야 합니다. 노약자나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은 중앙으로 모입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체온을 유지하며 서로 격려하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현명한 판단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1편 한강에서 스스로 생존하기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상에서의 구명조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남은 수상 안전교실 프로그램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제2편 한강에서 구명정 탑승 체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강 몽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축제를 즐기시기 바라며 한강 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